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민물고기가 106종에 4,6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민물고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입구 쪽에 이렇게 작고 하다만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쿠아리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 인원수만 입력을 하면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형 수조가 있고요. 이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붕어들이 있고요. 여기는 대형 가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어. 상어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가물치의 위엄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터널형 수조입니다. 귀엽다. 저는 지금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에도 이렇게 많은 수조권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물고기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키우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쏘가리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쏘가리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쏘가리 전시장입니다. 수조가 6개가 있고요. 크기별로 쏘가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쏘가리 수조입니다. 여기는 황쏘가리와 백쏘가리가 있는 수조입니다.